진실을 쫓는 변호사 하정우와 유죄를 증명하려는 검사 박희순. 유일한 용의자 장혁. 세 남자의 숨막히는 진실 게임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한 영화 의뢰인 시사회. 영화처럼 뜨거웠던 그 현장으로 함께 하실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이 멋진 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김희씨도 오셨네요. 많은 동료 연기자들도 속속 고차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그중 가장 반가운 분은 어머 세상에, 잠깐 아버님 어서오세요. 어머 기대되세요? 항상 설레이지 뭐. 대박. 시사회 의뢰인 시사회 장혁. 장혁 씨가 안 불러줘. 아무도 안 불러줘서 그냥 오셨대요. 이어서 김선아 씨도 도착. 누구 영화선 알 것 같아요? 네? 선아 씨 영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멋진 남자 배우들이 출연하시기 때문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 남자 씨? 박희순 씨. 의뢰인 화이팅. 시상식 못지않게 스타들이 총출동해서인지 개성있는 패션 스타일도 큰 볼거리였는데요. 유독 주목을 받은 한 분, 빨간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신세경 씨. 특별히 색철에게 할 말이 있대요. 아, 그럼요. 왜 훌쩍 그러세요? 조금 전 카메라 시선이 좀 묘하긴 했지요. 아무튼 감독님 은큼해. 드디어 시사회가 시작되고 비장한 무대 인사가 이어졌는데요. 이거 관람자 세고 마이너스죠. 한겨울에 웬 새해 인사세요? 어머. 새해 복 많이 받으시네요. 생각하시는 마음이 좋은데요.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인사성사는 세 번 때문에 시사회는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한철민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대요. 용의자만 인정했고 유죄를 입증하려는 열혈 변호사와 유죄를 확신하는 검사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는 의뢰인. 증거를 찾기 위해 박탐정 출동! 증거가 없어. 증거가. 증거가 어디 있는 거야? 크게 보니까 내 눈 이쁘지요? 예쁘네. 증거. 잠깐 일어나봐요. 나 증거 봤는. 증거 못 봤어요? 증거 여기 있어요. 아니 여기 있어요. 찾았다! 내 삶의 증거! 태분이 이번 영화를 혹시 처음 만나는 건가요? 사적으로는 한 번씩은 뵀어요. 서로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희순이 형 그리고 정우 씨. 정우 씨는 뭐 희순이 형, 형이요. 희순이 형은 야. 아우 깔끔하다. 소속사 사장님이 H.O.T의 토니안 씨거든요. 하정우 씨가 네. 나이가 같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조금 놀라서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희순이 형 연배라고 생각하는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얼굴이에요. 아 초등학교 그것 때문에 장혁 씨가 아직까지 말을 못 놓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니죠. 싸움은 제가 더 잘해요. 아 그래요? 세 분 다 그동안 해왔던 역할과는 180도 다른 역할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캐릭터가 좀 뭔가 좀 새롭게 한 번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쎄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가방끈이 긴. 네 그러니까요. 가방끈도 가방끈이지만 예, 예. 직업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뭐 그런 것만으로도 변신이 아닌가. 맞는 역할마다 주야 장천 추위에 떨고 하늘을 지붕 삼아 사는 고생 전문 배우였던 하정우 박희순 씨. 생각할 수도 없었겠군. 이번에 의상부터 다르죠? 아닌 것도 많은 야무진 역할로 변신. 전문 용어들을 줄줄 사용하며 두뇌 싸움을 펼친다는데요. 지난번 드라마에서 변호사 역할이셨잖아요. 사실은 네. 의뢰인 촬영을 먼저 끝내고 변호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법정 촬영을 하는데 예. 계속 뭔가를 이렇게 주물거리면서 연습을 해요. 그 변호사를 막 거기에 영화 제목에 발맞추어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자 실제로 불의를 보면 잘 참을 것 같은 사람은? 아 박희순 씨 바로 자수하셨어요? 잘 참아요. 당신만 잘 참았어요. 불의를 보면 잘 못 참을 것 같으신 분은 바로 장혁 씨 같은 느낌이. 저는 참아요. 아 그래요? 강한 남자처럼 보이지만 여자친구 혹은 아내에게는 꼼짝 못하더라. 장혁 씨 두 표로 당첨. 꼼짝은 해요. 아 꼼짝이네. 이거는 이거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내일 아침 일찍 그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일찍 귀가를 하는 우와. 굉장히 가정적이고 와 진짜 철저한 자기관리 우선은 자기관리까지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아.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지만 네. 너무 애처로운 모습에 웃음이 다 나오네요. 하다 보면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자기가 생각해도 웃긴가요? 진짜 슬픈데. 장혁 씨 분리수거하게 일찍 퇴근시켜주세요. 어떤 분들이 와서 보면 즐거워하실까요? 일단 뭐 15세 이상이니까 예. 대한민국 1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영화를 한번 찍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멋진 연기 기대할게요.